100년에 단 1cm씩만 자라는 종유섭과 석순이 최대 12m, 직경 3m짜리도 있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이 유구한 세월을 가늠케 하는데요. 500여 종의 어류와 100여 종의 산호가 있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명이 스카이랜딩 해가지고 굴러올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여기서 지켜본다는 게 정말 매우 뿌듯하고요. 정말 설레요. 와, 야, 저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걸 거 아니야. 실감이 안 난다. 각자 맡아서 보고 있을까 이렇게? 될까? 붙어져서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100만 명 떨어지는 거 보는 사람 바로 알려주지. 내가 알기로는 엔딩을 하려면 바람이 일로 부네. 이쪽으로 불잖아. 네.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 그치? 바람이 일로 부는. 사실은 세 가지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산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이게 큰 우리한테 커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조그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밖에 없더라. 기회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이다. 총 65회 강화. 오늘을 위해 한국에서 고강도 훈련을 마친 백만족장. 웬만한 기술은 쉽게 하는데요. 심지어 아이언맨처럼 앞으로 쏘기까지. 하지만 이번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 바로 수상 랜딩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빼면 돼. 오케이. 가! 가! 야하! 아! 일단 밑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아까보다 말수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긴장감, 실감이 딱 되는 거야. 감독님,
저기 가운데 저게 포인트 병마냥 떨어지는 포인트예요? 네, 보시면 저기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수중팀이 부위를 가지고 일단 대기하고 있거든요. 저기가 포인트구나.